어떻게 다 넣으면 돼요, 이제. 떡 넣고. 떡 넣고. 있다. 떡 있다. 하고 채소를 확 넣어줍니다, 같이. 배추와 양파가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배추, 양파 이런 채소류는 네. 밀키트에는 없어요. 그렇죠. 아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보통은 이제 양배추는 넣지 않나요? 떡볶이 직접 그렇죠. 양배추 넣잖아요. 그렇죠. 물론 양배추를 넣어도 맛있지만 이 그냥 배추를 넣잖아요. 특유의 단맛. 배추 단맛. 배추 단맛 그 배추의 시원함이 싹 나오면서 이 국물을 조금 더 담백하게 좀 더 끌어들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장님의 꿀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배추를 넣은 거구나. 배추를 넣는다. 졸면 들어가. 졸면 안 돼. 네. 안 돼. 졸면을 넣고 조는 순간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네. 아, 바로 졸아버리니까. 자, 치즈 넣을게요. 아, 근데 와. 치즈가 다른 곳 그 치즈보다 훨씬 눈꽃 치즈라고 하죠. 잔잔해요. 아, 그러네. 네. 아, 맛있겠는데? 맛있겠죠. 네. 떡볶이 좋아하시니까 치즈만 녹으면 와. 아유. 참 이런 거 치즈가 잘해. 너무 예쁘다. 좋아해. 어쩜 이렇게 잘해. 내가 먹을라니. 딱 좋지. 밀키트 즉석으로 된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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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번에도 우리 승윤 씨가 먼저 드시고 맛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개그맨이시고 네. 또 워낙에 또 헬스보이로 유명하시고 네.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맛평가를 하는 거는 본인도 사실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뭘 준비했어요? 옛날부터 어마어마한 쌍절곤의 고수입니다. 자 이게 네, 저희도 좀 애매합니다. 야, 별걸 다 시키는구나. 쌍절곤으로 과연 떡볶이 어떤 맛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맛을 랩으로 표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실패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가 제일 잘하시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맛을 보시고 일단 먹겠습니다. 네. 예. 아, 요. 와. 불면이랑 같이. 불면과 떡을 함께. 떡볶이가.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벌써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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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린다! 아, 이승윤 떡볶이의 맛, 과연 쌍절곤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 일단 지금, 잘해요. 와, 이승윤! 와, 이승윤! 와, 매워요. 아, 입 만지는 소리가. 떡볶이, 매운맛은 변화하니까. 떡볶이, 매운맛은 변화하니까. 와, 브라보. 브라보. 야, 대단하시네. 아, 대단하시네. 우와! 야, 돌아버리는 맛이야. 와. 아, 돌아버리는 돌아버리는 맛. 돌아버리는 맛. 아, 근데 와. 돌리시면서 무서우셨나 봐요. 눈을. 야, 이거. 와. 예. 아파. 야, 이거 아픈 거요. 돌릴 줄 아시죠? 예? 쌍절곤. 와. 차이나 홍젠바오 죄송한데 공포 팬도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 오랜만에 돌리니까 형님 동수한테 맞았어 근데 띵하네. 야 이거 진짜야 진짜. 야 이거 아파. 야 이거 아파. 야. 와. 내가 눕겠네. 아파. 안 시킬게 이제. 어? 와 이거 아파. 야. 괜찮았죠. 아니 진짜 되게 오랜만에 돌려봐요. 너무 오랜만에 돌려보네. 아, 표현이 다 됐어. 돌아버리는 맛. 우리도 한번 먹어봅시다. 다 보시죠. 돌아버리는 맛. 쌍절곤 돌아버리는 맛. 이거 진짜 밀떡이라서 옛날 그 추억의 맛 진짜 그 맛이네. 자꾸 마법에 걸려
와, 이게 맛있는데 지금 맛있다는 표현보다 비분이 좋아. 와. 이거 먹으니 갑자기 한 입 먹으니까 비분이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배추를 넣으라는 게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양배추를 보통 먹잖아요. 배추를 딱 먹으니까 달달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이 떡볶이랑 너무 어울려. 그리고 이게 단맛만 나는 게 아니라 씹잖아요. 고소한 맛도 이게 더 깊어. 그쵸, 그쵸. 네. 양배추에 비해서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즉떡이랑 그냥 배추 참 잘 어울리네요. 와. 그리고 이게 떡의 식감이 진짜 좋아. 떡 식감이 그리고 한입 끼고 한입 그냥 여기 소스는 좀 되게 좋은 게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무난하게 가는 맛이에요. 밀떡에 최적화된 양념이에요. 야, 밀떡의 양념이 늘 항상 이걸 굉장히 오래 졸여야지 그 양념이 맞아. 변화했는데 맞아 이 밀떡의 양념이 정말 잘 배있어. 네. 맞아요. 씹을수록 요 우리가 양념이랑 떡이랑 잘 어울려. 즉석 떡볶이 하다가 마음 급한 애들이 먼저 집어먹는다고. 양념 안 배고 그냥 그럴 때 그자 상태는 이거는 그 시간 얼마 지나지 않은데 다 뱄어. 양념이 떡으로 옛날에 먹었던 그 느낌 그 맛 그대로네요.